목이 갑자기 앞뒤 또는 좌우로 강하게 젖혀지면서 목의 인대와 근육이 손상되는 것을 편타 손상이라고 합니다. 교통사고로 추돌을 당하거나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거나 딱딱한 물체에 머리가 세게 부딪힐 때 편타 손상이 잘 발생합니다. 첫날에는 별로 아프지 않지만 다음 날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어지럽고 메스껍거나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. 약물로는 진통제, 항우울제, 수면제 등이 도움이 됩니다. 어지럼에 대해서는 전정재활치료를 하고 통증에 대해서는 도수치료를 합니다. 자동차 보험인 경우에는 사고 발생 3주 후부터 도수치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.